우리 보도지침의 명장면을 함께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세 가지로는 택도 없어요. 너무 명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장면일지 만나보시죠. 1분 뒤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아직 카메라 끄지 말아주세요. 카메라를 두 손 높이 들고 10초 뒤에 등장할 젊은 언론인 두 명의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역사의 한 장을 담아주세요. 드디어 기자회견의 주인공 김지혁과 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렇게 카메라를 찍는군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지시문인 이른바 보도지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으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군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난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모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낸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아니, 우리가 우리 공연의 바나다를 진행하면서 늘 이렇게 명장면을 봐왔지만 오프닝을 명장면으로 한 건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죠? 이게 초연 때부터 이어져왔던 가장 상징적인 말씀하셨던 가장 상징적인 네네네. 장면인데요. 관객분들이 그저 연극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법정 안에 이제 참관인 그리고 혹은 같은 기자가 되어서 이 현장에 모든 이 벌어지는 상황들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캐릭터들에게도 주역과 정맥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법정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관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공연장에 들어가면 폰은 꺼주세요. 네. 커튼콜 포함해서 모든 건 촬영이 금지됩니다라는 안내를 항상 그쵸? 받았는데 늘 폰 넣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서 너무 폰을 막 그랬는데 찍으라고 하니까 너무 다들 신나서 막 찍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재밌었어요. 단순히 관객을 어떤 이벤트성으로 참여한다는 걸 떠나서 이 사회적인 현 문제가 비단 어떤 극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내포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어때요? 민수 씨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저희 공연 자체가 계속 관객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이런 질문과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서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작품에서 나오는 재판장이자 저희들 학교 교수였었던 원달, 송원달 판사분께서도 마지막에는 저희들 포함 관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한 계속 답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커튼콜 때는 오히려 딱 반대로 촬영을 금지시키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커튼콜을 촬영이 불가능한 것 또한
저희들이 어쨌든 공연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또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차라리 그 질문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커튼콜 자체가. 그러네요. 네. 처음에는 참여해라. 끝날 때는 생각해라. 네. 아, 이런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자회견 마지막에 종이를 던지잖아요. 멋있어, 그 장면 멋있어. 되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장면인데 난 또 왜 그 와중에 이게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종이 한꺼번에 팍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 경험상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연습해야지. 종이를 멋있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졌어요. 던지고 죽고, 던지고 죽고 그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종이도 이게 사람 손이 계속 닿고 하면 유분이 생겨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종이끼리 이렇게 붓고 안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연습해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던졌는데 천장에 그대로 뭉탱이로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공연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해서 그 정배들이랑 주역들이랑 다 모여서 그걸 던졌다가 계속 주웠다가 했는데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냈죠. 어떤 거요? 안 알려줍니다. 어? 뭐야? 아, 촬영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네. 제가 오늘 그거 배워가려고 왔거든요. 영업 비밀이라. 아, 그래요? 왜냐면 아예 쉽게 팍 되니까. 저희가 그날 이게 어떻게 흔들려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마음이 되게 심란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해요. 끝날 때까지 생각나는구나. 그죠, 오프닝이니까. 네. 저희는 흥망성쇠 열쇠가 달린 그런 장면이라서 포문을 여는 거니까. 네, 사실 한 가지 여러 개의 팁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법이 된 건데 한 가지 팁은 스냅이에요. 스냅. 이렇게. 근데 스냅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 그럼 손을 비벼야 되나? 그것도 이제 다른 비법이 정답? 정답? 어떻게 예! 예! 저희 한 30번 던지고 알아낸 건데 맞아. 아, 그래요? 스냅이랑 한 번 이렇게 속갈 이게 한 장만 한 장 한 장 넘기는 척 하면서 이게 잡고 있으면 그만큼 붙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떼는군요, 종이를. 역시 알아냈습니다. 40번 하고 알았는데 결국 저희 공연을 받아나 팀이 알아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보도지침을 보러 가셨거나 또 앞으로도 보러 가실 분들은 이 종이를 던지는 것부터 이 배우들의 엄청난 수고와 도전과 땀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명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진실입니다! 오늘 헨리 공연 날이라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야, 동결이랑 승호기 분장 다 했니? 죄송합니다, 아직! 아야, 지혁이랑 청백 분장 돌아니까 마음속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나 뭉클아, 나는 찬 연출, 너희는 찬 연극. 야,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너희 더 이상 현실 속의 사람이 아니야. 연극이 끝날 때까지 꼭 공연에 집중해, 알았지? 예! 주행당 정배는 저기 연기 늘면 그때 출연하도록 하자. 오늘은 훌륭한 관객 하자. 관객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관객에 집중하는 거야, 알았지? 예. 자, 연! 가자! 막이 오른다! 기도드리고 있구나. 지금이다. 원수를 갚을 기회다. 가만 생각해보자. 기도를 하다 죽으면 처자가 천당에 간다지. 안될 말. 처자가 내 아버지와 내 백성들을 죽였는데 아들이자 왕자인 내가 처자를 천당에 보내. 안될 말.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일이 아닌가. 안될 말. 복수의 검이야. 다시 내 집으로 가서 기다리자. 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찔러! 죄송합니다. 취에 뻗어 있을 때, 화가 나서 발광하고 있을 때, 짐승과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도박을 할 때, 욕설을 할 때, 구원의 여지가 없을 때 처자를 찌르리라! 그때까지 난 숨죽여 기다릴 것이다! 칼집에 칼을 넣을 것이다! 야, 이거 엉추가 그냥 찔러!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헨리 보니까 안 됐다. 전 세계 독재자들이 왜 그렇게 장수하는지 다 저렇게 핀대대면서 차이피를 믿으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야, 너 같은 거 찍을 수 있겠냐? 못 찍으니까 연극하는 거잖아. 연극의 사랑을 찔러보려고. 야, 나는 핸비 때문에 안 기다릴 거야. 연출이랑 무시하고 그냥 찔러버릴 거야.
저런 와중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네요. 학생들 미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잡아갈게요! 속에 또 그이군요. 자, 이 법정에서 그 예전에 그 주혁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뭔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장면인가요? 대학 시절의 주혁이는 항상 더 조심스럽고 한 발짝 뒤에 물러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주셨던 장면은 햄릿의 한 장면을 저희가 이제 극중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 때만 해도 주혁은 뒤에 물러나 있죠. 아~ 네. 그리고 자꾸 관여하려는 정배를 말리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혁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폭로를 하기 위한 도화선을 건드리는 역할인 셈이고 그리고 저 햄릿에서는 또 정의롭게 학생을 잡아가려는 경찰에게 칼을 겨누는 정말 자신의 그 원수에게도 칼을 자꾸만 칼집에 넣고 칼을 못 찌르던 그 햄릿이 그 경찰에게는 칼을 겨눈 역할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또 검사. 이상 씨 어때요? 극중 극의 의도는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극중 극의 의도요? 시험 문제 같은데. 어떤 극 안에서 다른 극을 함으로써 그걸로 빗대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 저는 정배 역할을 생각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내 뭐 신념 같은 게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좀 피가 뜨거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앞에서 뭔가 부당한 일이 생기면 그걸 못 참고 좀 나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제 학생을 잡아가려고 할 때 또 이렇게 끼어들어서 맞닥뜨리게 되고 이 대사가 너무 답답해도 왜 왕을 못 찌르냐 싶어도 그것도 못 참겠어 왜 안 찌르냐라고 뭔가 말하는 좀 가슴이 뜨거운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명장면 만나보시죠. 그래 그래서 이번에 무슨 작품을 하게 됐을까? 브레치트의 갈릴레이의 생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진실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생일을 다룬 브레치트의 갈릴레이의 생일을 이번 정기 공연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안 돼. 하지 마.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은 예전에 다 해보신 것들이라면서 왜 저희는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더 해보고 싶어지는데.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난 연극반 선배로서 자네들이 그 수많은 고전 명작을 놔두고 이런 작품을 한다는 게 이런 작품이란 어떤 작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독 사회주의권 작가의 작품을 한다는 게 이 작품은 사회주의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작품은 관련이 없지. 하지만 이 작가가 관련이 있잖아. 아, 그렇구나. 브레이트가 동독에 살아서 금지된 거구나. 백석도 북한에 살아서 금지된 거구나. 금지되는 게 진짜 간단한 거구나. 100명의 눈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잘난 브레이트를 올리겠다. 잘난 갈릴레이가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리는 그 광경을 보여주겠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갈릴레이도 법정을 나와서야 진실을 고백했어. 법정과 마주한 상태에서는 거듭된 실수와 이단의 길을 후회한다는 말밖에 못했다고. 아, 강렬하네요. 올리지 마. 공연 절대로 올리지 마. 선배로서, 교수로서, 학과장으로서 부탁한다.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까? 부탁을 하시는 거라면 그 부탁을 듣고 안 듣고는 저희 자유입니다, 선배님. 하지만 지침을 내리시는 거라면 저희는 그 부당한 지침을 폭로하겠습니다, 교수님. 오, 강렬하죠. 세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장면을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어떤 장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민수 씨 한번 짧게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저 공연 자체는 일단은 정기 공연 작품을 앞두고 원래 항상 햄릿을 올렸었어요. 근데 햄릿을 올리지 않고 이제 동결이가 가져온 이제 금서, 그러니까 올리면 안 될 거, 읽으면 안 될 책을 가지고 와서 이 공연을 올리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함께 이 공연을 올리자고 제안을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원달 교수님께서 이 공연을 하지 마. 이 공연은 올려서는 안 돼. 이 공연을 올리면 안 되는 공연이야. 하지만 근데 또 저희들의 그 올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뭔가 이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엔 저희들은 이제 교수님의 말을 어기고 이 공연을 올리게 되죠. 네, 이 금서 자체를. 네.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역사를. 네.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장면에서 이제 주역뿐만 아니라 이제 돈결 같은 경우는 또 현재의 돈결의 모습이랑은 정반대로 굉장히 사회에 비판적이고 이런 투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뭐 아까 종혁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던 것처럼 금서를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저희가 고문을 받으러 가요. 고문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뭐 주역, 정배, 승욱 모두 다 고문을 받게 되는데 이제 보수 집안에서 태어난 동결은 아버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받지 않아요. 아, 뭔가 금수저구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문을 받게 되면서 아, 진보보다 더 큰 것은 보수구나. 그리고 절대 다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선택하는 것 자체이구나를 강하게 깨닫게 되고 그때 그 고문을 받은 시점에 동결이는 점점 변하게 되죠. 네. 어떻게 보면은 고문이라는 장면 자체가 동결에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결에게는 딱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그래서 뭐 대사를 통해서도 결국 말이 없어지는 학생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동결은 이제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가장 맞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말하는 이제 국가의 엘리트가 되어서 이제 그 판사의 길, 친구들과는 아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끝으로 보도 지침, 지금까지 우리가 PR을 부족했다. 공연 일정, 또 꼭 보러 오시라. 이런 자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홍보 시간. 저희 연극 보도 지침 2021년 11월 14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저희들의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담아주시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저희 공연은 보도 협조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얼른 보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